반갑습니다. 똥86 백과사전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캡틴 인사올립니다. 한 15년 전쯤인가? 당시 세간에 사람들끼리 말하던 유행어가 있었죠. 이건 영화에 대해서도 아니었고 드라마에 대해서도 아니었어요. 개그맨들이 유행시킨 유행어도 아니었죠. 그 유행어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요. 실제 축구대표팀 경기가 졌을 때도, 영화배우 탤런트들의 스캔들이나 결별 같은 가십성 기사에도 댓글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런 댓글들이 달렸었죠. 화투를 치다가도 잘 안 풀리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했었고, 실제 저 캡틴의 경험상 당시 20대 초반 시절 PC방 알바를 하던 시기 메이플 스토리를 하던 초딩조차도 게임이 안 풀리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연발하기도 했었죠. 왜 사람들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도 미워했을까? 바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죠. 취임 초부터 반시장적이란 비난을 감수해가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커녕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2002년 4억하던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2007년 14억으로 훌쩍 뛰어올랐거든요. 음마아파트가 말을 해주듯 전국의 집값이 폭등을 했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기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런 유행어를 탄생시켰죠. 근데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이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분명 15년 전 이야기거든. 근데 지금 너무도 평행 이론을 달리고 있어.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3법으로 집값은 다시 한 번 더 요동치며 폭등하고 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물 건너 가버리고, 흙수저 출신의 2030들은 내 집 만들기란 꿈은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쇠 빠지게 스펙 쌓아 대기업 취직하면 뭐해? 집값은 더 비싸고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말이죠. 갑갑하죠.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을 역적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딴 법을 만들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그 역적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함께 좀 씹어보자고요.